여기는 의기 사삼길 송영이골 실행자 추모비가 있는 곳입니다. 여기서도 양봉천 어르신께서 해설해 주시겠습니다. 송영이골 실행자 추모 장소는 이거 어떤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? 예, 이현대 일대대 이중대하고 의기 초등학교에서 전투에서 그 산 사람들이 51명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학살당해가지고 여기에 묻힌 곳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현의합장묘도 마찬가지지만은 무덤이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역시 요 작은 무덤하고 저쪽 무덤 또 뒤에 있는 작은 그 애기 무덤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그 토질상 그 땅을 파다 보면 큰 돌이 나온다든가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파지는 데까지만 파가지고 그 위에다 넣고 그냥 흙 덮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. 그거를 어떤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 거 보니까 2003년도에 제가 현의합장묘 유해 발굴을 하면서 보니까는 그 돌이 막히니까 그대로 이 시신을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돌 담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 여기도 송영이골 역시도 이렇게 그 세 개의 무덤이 된 것이 바로 그 땅 토질상 그 흙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는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삽이 필요 이 삽이 없을 시절이고 하다 보니까 뭐 갈래죽 같은 거로 하다 보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얼마 파지 못하면 파진 만큼만 해가지고 이렇게 묻다 보니까는 이렇게 세 개의 무덤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. 여기에는 그 어떤 경우 보니까는 저기 송영이골 희생자 추모비 해가지고 저렇게 번듯하게 세웠는데 저것도 저렇게 해서 세우면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. 왜 그런 거니까는 저 뒤에도 작은 그 표석들이 두 개나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주인 없는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세워야 되겠다 어느 단체에서 또 와가지고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저기에 또 괜히 제일 좋은 자리를 택해가지고 저렇게 세우다 보면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떤 단체에서 와가지고 세운다 그러면 저 앞에다 딱 앞에 세우면은 이것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표석이 세워지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리라 생각이 들어지고 이런 것도 정리가 돼가지고 저쪽으로 잘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. 여기에는 처음 그 제가 그 발굴이 아니고 여기 그 송영이골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라가지고 여기에 그 시신을 가져다 묻었다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여기로구나 한 거를 알게 됐죠. 그분은 아마 차량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고길건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라고 해가지고 가르쳐 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그 사삼하는 사람들이 매년 8월 15일 날 모여가지고 하고 있죠. 별초도 하고 제례도 약식으로 좀 하고 있고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저쪽에 큰 무덤이 빈 줄 알고 사삼하는 사람들이 저쪽 와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보니까는 또 이 앞에 그 사시는 분이 어느 날 밤에 웅성대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와서 보니까는 숨어서 보니까는 여기에다 묻고 있더라 하는 그런 송모 씨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 여기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사삼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집중적으로 그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여기에 그 산땀처럼 곱게 해졌습니다만 금년도 남 이후에 여기에 그 산땀 그저 이장해 버려갔던 그런 그 돌담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준 거고요. 지금 사삼한다 하면서 무슨 보상도 막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상 받을 누워 있는 사람들은 보상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묘 하나라도 그렇게 단장이라도 좀 해주고 떳떳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사삼
담당 그 과에서도 여기는 좀 외지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, 처음에는 여기도 발굴 작업을 하자 하는 그런 기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. 근데 기본 계획이 서 있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영원히 요대로 원형 보존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, 원형 보존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래도 관리는 제대로 하게끔 해가지고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 해설사로서의 그 바람입니다. 그러면 여기 희생자 누구의 묘라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까? 예, 안 되죠. 우리 현의합장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의합장묘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으니까는 이쪽에 이름 올려주시하는 분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. 이게 누가 그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무장대 폭도 그런 얘기를 나오면은 좋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주인 되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아요. 네,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말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. 이번에는 그 여기에서 여기로 학교 뒤편에 감회장 해가지고 있을 때에 여기로 운반하는 과정에 누구의 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니까는 그 집에 얘기하니까는 그 시신은 제일 위에다 넣어졌으니까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야음을 틈타 가지고 그 가져간 경우 뭐 그 분의 그 아드님도 이번에 내가 그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웃 그 친척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야음을 틈타 가지고 가져갔기 때문에 어느 뼈가 진짜의 나의 부친이 뼈인지 나의 친척이 뼈인지 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같이 이 저기 손도움을 가졌던 사람들이 뭐 키 큰 사람인 경우에는 다리에 한짝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내가 듣습니다. 예, 이건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 것이네요. 우리 저 해설사님 아까 이제 이쪽으로 송영이골을 오시면서 그 이제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? 이정표. 예, 예. 이정표가 지금 뭐 거꾸로 되어 있는 곳, 또 한 곳으로만 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탐방객들이 조금 혼돈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. 예.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. 예,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사삼 해설사실의 민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지금 바로 저 뒤에도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의길이 복제가 가는 쪽 해가지고 어디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어디인지 모르거든요. 그러면 현의합장묘 쪽 가는 길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는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가기끄럼 하고 또 반대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음에 나타날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건 불편하다 해가지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해도 뭐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죠. 뭐 근무자로서는. 예, 요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탐방객들의 그 여론을 우리 수집을 해서 우리 사삼 지원과랑 우리 유족회에다가 그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. 송냉이 꼴 잘못돼 있는 거. 아까 여기는 송냉이 꼴 의기 사건 학 희생자 유골 방치터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1948년 12월 14일. 이거 12일이고 하는데 여기가 또 잘못됐던 거를 우리가 고쳐놨어요. 이게 처음부터 이거 잘못됐구나 한 거를 이거 고치자 해가지고 했었던 거고 바로 아까 그 우리 아버지네 그가 돌아가셨던 그 날은 바로 이 날이 이거든. 또 이 날에 습격이 온 거야. 그렇게 해가지고 습격 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 아버지 우리 이웃들은 죽임을 당한 경우.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산 사람들이 이거 우리 주민들을 많이 죽인다 해가지고 습격을 왔다가 한 일개 중대 정도면 한 200여 명, 15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해가지고 51명이 여기 지금 기록상으로 51명이 죽은 걸로
나와 있죠.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리플레 속에는 여기와 여기를 두리뭉실하게 80여 명이다 그런 거죠. 예, 예, 그리고 실제는 51명인데 80여 명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? 50여 명? 51명. 예, 51명, 예. 51명이란 거는 그산 사람, 예. 소위 얘기하는 그 폭도라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약간 누가 이렇게 그 신부님 앞에 얘기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송냉이 골이라고 했는데 요 표기는 틀린 거고 우리 그길 표시 그 안내판 도에서 한그 표시판도 보면은 송냉이 골로 송냉이 골 이쪽이 뭐차 타는 곳 해가지고 그렇게도 돼 있는데 여기는 그 송냉이 골로 돼 있어가지고 그 누가 얘기를 신부님 앞에 잘못 얘기해 준 거죠 이게. 예, 그래도 여기 희생자 이제 아까 이제 해설하신 장소하고 요쪽에도 좀묘 하나가 있는데 지금 희생자가 실제 어느 묘인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요 부분도 일단 뭐 발굴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DNA 감사를 해서 확인해 보는 예, 것이 확인해 보는 게 맞죠. 좋겠다. 그 제일 처음 그 아까 얘기했던 고길본 씨가 여기는 완전히 그 고자왈로 돼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냥 막 헤치면서 이거 찾다가 여기라고 그 고길본 씨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 분이 저기 송씨 이분이 얘기해 준 것이 정확하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얘기했던 거 제가 옛날 그 사진 기가 없으니까는 하나 사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거그 사진을 찍어놔가지고 했던 것이 있는데 저쪽에 그 고길권 씨가 이거 헤쳐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것도 내가 그 사진을 갖고 있어요. 예. 그러면 당시에 그러면 아버님 이제 희생당하고 했는데 우리 양봉춘 어르신은 4.3 당시에 연세가 어떻게 아, 됐었습니까? 세 살이니까. 3살. 예. 예, 그냥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들었겠네. 아, 요까지 가라. 차차차차차. 차차. 뒤에. 여기 해설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